연결되면 엄마 바꿔. 확인해 보게. 아, 왜 그래 기집애 정말. 아, 홀가닥 넘어간 거야. 미련 남았다 그랬지? 그랬지? 번호대. 엄마. 저렇게 끊을랬더니 안 되겠어. 아이, 안 만나면 돼. 전화 오면 확실하게 끝낼게. 얼굴도 붉힐 거 뭐 있어. 약속할 거야? 어. 뭐라고 감언이서라든 왜 넘어가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제출이 들어가? 빌라가 탐나서? 박사란 타이트 때문에? 한 번만 더 만나봐. 나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정말 그만 만나자고 나간 거야. 근데 순순히 안 놔주지? 별 그럴듯한 말로 매달리지? 한 번만 더 찍은다 그래봐냐. 망신을 흠뻑 줄 거야. 정떡 떨어지게. 남의 자식 욕할 거 없어. 과거 다 드러난 마당에 살살 속여가면서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더 웃기는 여자지. 아, 그만해! 뭘 잘했다고 목소리에 힘주냐? 너 한 번만 더 만나면 정말 머리 깎인다. 걱정이야, 귀가 얇아서. 나 같으면 만정이 떨어지겠구만. 니네 병원에 누구 없냐? 성격 좋은 사람은 다들 일찍감직하고 없어. 그냥 셀러리맨이라도 괜찮은 사람 찾아봐. 무조건 욕심부리지 말고. 그러다 꽝 두면 다 놓친다. 벌써 갔지. 시시한 월급쟁이한테 가려면 억울해서 남한테나 못 보내. 언니 짝 나기 전에 나도 서둘러 봐야 할까봐. 둘씩 나이 먹어갈 순 없잖아. 나라도 빠져주든가 해야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딜 먼저 가? 순서가 있지. 애미야, 그저 찌개 너 또 조미료 넣었구나. 버섯 볶음은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애비는 또 넣는데냐? 네. 왜? 회식 있대요. 에이, 가뜩이나 입맛 없는데 둘이 먹으려면 더 맛없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배부르니 좀 행복이냐? 야, 나 담배 좀 갖다 다오. 야, 갖다 줘라. 넌 집에서도 맨날 삐삐 차고 다니냐? 어, 습관이 돼서. 엄마, 요 한정고장 위에 우리 동료 살거든? 거기 좀 놀러 갔다 올게. 이 밤에? 무슨 밤이야? 7시 조금 넘었구만. 늦지 마, 어? 아이, 영원히는 회식? 예. 아, 잘 먹겠구만. 야! 나 화장실 써야 돼! 잠깐 기다려! 오늘도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요. 요 근처 동료진 놀러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어. 예, 그럼 저녁 같이 먹어도 되겠다. 예, 혹시나 몰라서 안 먹고 급히 왔어요. 난 뭐... 잘하셨어요. 저기 탕 종류 좋아하세요? 한식? 여기 언덕집이라고 깔끔한 데 있어요. 가요.
맛있겠는데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지내요? 예, 맛있어요. 들어요. 예, 난 음식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선선해요? 괜찮아요. 예, 은주 씨가 맛있게 먹어서 덕분에 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예, 좋은 사람하고 밥 같이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10년이라도 상관없어요. 걱정은 기정 씨 혼자 힘들까 봐 그게 안타깝죠. 난 괜찮아요. 은주 씨만 안 흔들리면 돼요. 나 요즘 참 기분이 좋아요.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고. 은주 씨도 그래요? 예, 근데 언제 오빠 한번 불러줘요? 깍쟁이다 정말. 나도 오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동생 하면 좋죠. 사랑하는 오빠 동생. 누가 진짜로 그러잖아. 예, 가끔 한 번씩 불러달라는 건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줄게요. 뭐 갖고 싶어요? 오빠만 있으면 돼. 할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개성한의원 알아요? 저기 안국동에 있던 거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하시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할아버지는 멋쟁이셨고 좋은 분이셨어요. 화내시는 법 없이 늘 웃음기로 사람 대하셨고요. 어린 눈에도 그게 참 좋고 훌륭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분이 할아버지 닮으셨구나. 또 그분이랜다. 안 그럴게요. 할머니하고도 참 사이 좋으셨겠어요. 예, 할머니께도 참 좋은 남편이셨어요. 친구들 많은 것 빼곤 흠이 없으셨어요. 여자친구들이요. 아, 친척은 많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단 두 분 올라마셨거든요. 외가 쪽 삼촌하고 작은아버지 고모가 다예요. 작은아버진 미국 마이애미에 사시고요. 교환교수로 가셨다가 그냥 눌러 계세요. 아버진 네, 여보세요?
어디냐? 저 바퀴는 이쪽으로 좀 들려서 갈 수 있냐? 어?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갈게요, 아버지. 위치가 어디예요? 예, 알아요. 멀지 않네요. 예? 술 한잔 하셨나 봐요. 저 부모님 얘긴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참, 집에 아이스크림 남았어요? 그때 잔뜩 사주셔서 많이 남았어요. 대문 열렸대? 명원이는 여태 안 왔어? 어. 동녀가 어디 살아? 여기 한정고장이라니까. 왜? 어디 아파? 너무 먹었더니 속이 불편해서. 너 저녁 조금 먹었잖아. 그럴 일이 있었어. 사랑을 타고 사는 봄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부대끼세요? 약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야. 집에 가서 너희 엄마가 다주는 꿀물 마시려는데. 야, 아까 홍도야 울지 마라 부르던 선생 재밌던데요? 아, 그 정명원 선생? 아유, 내가 그 선생님 아주 골치 썩는다. 왜요? 아니, 경험이 없어가지고 실수 투성이야. 내 무짜고 순진하긴 한데. 예, 처음은 다 그렇죠. 참, 너 아까 우리 선생들이 너 쳐다보는 눈빛 봤냐? 내가 취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자랑하려고 놓으라고 했다. 누구야? 왜 한 말도 없어? 기정이요. 어, 기정이. 반갑습니다. 어? 아버지 약 주저 마실래요? 아이고 저런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회신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했습니다. 아이고.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했구만들. 아이 교자이란 자리가 술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반갑습니다. 나왔어요. 아이고 적당히 마시죠. 아, 괜찮아요, 아직. 아, 내가 모르는 그 정도 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젊은 선생들이 오히려 더 해롱됩니다. 아, 두 부자가 어떻게 만나서 온 거야? 아, 예, 전화 주셨어요. 내가 오늘 아주 어깨가 으쓱했어요. 우리 박검사가 척 들었으니까 아,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어찌나 부럽게 쳐다보든지. 우리 아들 정말 잘났어요. 당신 아들 잘 키웠어요. 어머니로서 당당해요. 아유, 일어나요, 들어가게. 아이고. 우리 오돌이 해쁜 여사. 오돌이라니, 새우 말이냐? 아이고, 어머니. 아그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드리 헵번을 닮았어요. 보세요, 똑같죠? 아니, 들어가요. 아이, 그래. 아이, 제가 보시게. 아이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
당신 미인이라고 소문 났어요. 아유, 그만해요. 예, 아련하시겠어요. 네. 내일 승미 만나러 나갈 필요 없다. 안 나온대.